와, 역시 박선미 선배님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진짜 최고의 선배. 근데 우리 박미선 씨가 여러분 직업이 최근에 하나 더 늘었어요. 네. 개그 우먼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 이제 개인 방송 구독자 엄청나죠. 10만 명이 넘었어요. 아, 캐릭터 이제 바꾸신 거예요? 당당하고 뻔뻔함으로. 그래야 되겠더라고. 안 그랬었는데. 저를 쓰세요. 나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좋아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웃기구나라는 거를 이제서야. 이제서야 방송 33년 만에 내가 웃기는 사람이었구나. 88년 데뷔 때. 어, 저는 지금 방송하시는데 지금 비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방송을 왜 이렇게 잘해요? 문자 하나 읽고. 야, 33년이야. 어머, 죄송해요. 저도 모르게 반말을. 아까... 죄송합니다. 뭐 한 번도 웃긴 적이 없다고 네. 하셔가지고 오늘 다 웃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죄송하고요. 26분 55초에 끝나야 된대요. 누가 게스트고 누가 DJ인지는 모르겠어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DJ는 김영철 씨죠. 네. 아우, 얘가 DJ래요. 네.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. 네. 이게 무슨 제목이 뭐지, 이 프로그램? 김영철의 파워 FM. 어, 그게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. 네, 그럴 나이예요. 프로그램도 모르고 나오고. 네. 48번님, 인피니트는 알아요? 인피니차. 네, 이대로 뭐 보내드릴 순 없죠. 네. 다음 주도 3주간 화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기로 하셨습니다. 네, 글쎄요. 뭐 알아서 박수를 치고 그러네요, 이분들이. 그럼요. 네. 철파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화요일 새 네. 코너 제 아직도 철학디 게시판 열어놨으니까. 네. 죄송해요, 이미 코너를 다 짜놓고 그랬어요.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러.